안녕하세요. A게임TV입니다. 오늘은 이 잠재된 힘에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300레벨인가요? 되면 아마 모험 쪽에 잠자는 화염의 은신처라고 이게 열리게 돼 있어요. 여기를 300레벨에 가면 한 대도 못 때리고 죽을 거예요. 350레벨이 돼도 아마 힘들걸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능력치라든지 뭐랄까 좋은 장비를 갖추신 분들은 충분히 가능한데 평범하게 플레이하신 분들은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굳이 기틀을 써가지고 잠자는 화염의 코터를 건드렸다가 그냥 패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 가기 전에 스킬을 다양하게 세팅을 하기도 해요. 뭐 공격력을 더 세게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고수님들도 보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더 좋은 방법을 알아내신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지금 스킬을 사냥용 스킬 뭐 보스용 스킬 뭐 이렇게 세팅을 큰 데미지를 주는 그런 걸 해봐도 결국 잠자는 화염의 은신처에 가면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귀찮게 바꾸진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한두 대 더 때릴 수는 있는데 크게 차이가 없어서요. 왜냐면 여기 가면 고대 드래곤이라고 이 무시무시하게 생겼는데 절대 죽지 않을 것처럼 생긴 애가 있죠. 물론 여기 광고에 보면은 이걸 잡는 모습이 나오긴 하는데 아마 그거는 광고용이고 실제로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때리는 거 보면은 뭐 미스도 뜨고 하긴 하는데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한 7900인가 7800인가 아마 제가 때리는 그 한계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죽게 돼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요 고대 드래곤에 관련해서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무슨 수를 써도 제가 가진 능력, 레벨 요런 거에 비례해서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 한두 대 더 때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왜냐하면은 지금 용이 공격하는 데미지들이 있는데요. 이 데미지가 그 마치 계단처럼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이상이 되면은 제가 그걸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 딱 두 개예요. 아 내가 아슬아슬하게 해서 조금 더 때려가지고 요걸 넘겨야지 이게 안 됩니다. 얘가 지금 이 단계에서 이게 지금 단계가 보이지가 않는데요. 아마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 단계가 되면 지금 죽었네요. 높은 수준의 데미지를 한 번에 먹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버티면 다음 단계까지 좀 더 때릴 수 있고 그걸 못 버티면 결국 그냥 이 비슷한 수준에서 죽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2026개를 획득했는데요. 요게 한 제가 보기에는 1000개 이상 이렇게 획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면 여긴 사실 도전하는 게 좀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기서 획득한 거를 강화가 아니라 성장 쪽에 가면 요 보이지 않는 이상하게 생긴 거 있죠. 이거 여기 레벨 밑에 있는 요걸 딱 눌리면은 잠재된 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보라색 있고 빨간색 있고 한데 저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수치긴 한데요. 주사위를 통해 가지고 주사위 1000개를 넣게 되면 이게 리셋이 돼요. 그리고 500개를 딱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게 랜덤으로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혹시 게임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리니지 M에 있잖아요. 그런 것과 리니지 M에서 이걸 뭐라 부르더라? 뭐라고 부르라?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그런 거랑 비슷해요. 이거 랜덤하게 오르는 거. 뭐 운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무작정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은 또 이렇게 수치가 잘 안 올랐죠? 그러면 다시 리셋을 눌러서 이렇게 주사위 1000개를 또 넣고 예, 다시 초기화 시킵니다. 또 그리고 개방을 눌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끝을 알 수 없어요. 무한정 들어가는 겁니다. 좋은 수치, 마음에 드는 수치가 나올 때까지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네. 이번에도 별론가요? 한번 더 할 수 있네요. 이번에 한번 더 눌러보고요. 여기 보세요. 이게 완전 랜덤이에요. 와 이게 잘 나왔어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번에도 또 별로로 나왔습니다. 참 별로네요. 그러니까 이런 랜덤 값으로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게 참 별로네요. 물론 이렇게 만들어둬야지 유저들이 계속 플레이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개방한 거 아는데
좀 리니지M에서 갖고 왔다는 게 좀 씁쓸합니다. 리니지M에서 그 문양 시스템이라고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문양이랑 똑같아요. 그 문양이 현금으로 문양 하나 완성하는데 3천만 원인가요, 현금? 3천인가 3,500만 원 주면 아마 문양을 끝까지 채울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하도 한 지 오래돼서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가 문양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게 될지 안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 나는 대로 꾸준히 이렇게 모험에 가서 화염의 은신체에서 애들 코토를 건드려서 조금 그 보석을 좀 얻어서 저기서 업해주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저는 552레벨입니다. 체력 회복량이 얼마야? 25,000레벨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25,000레벨을 만들지는 못해가지고요. 요거를 단계를 조금만 조절해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게 단계에 맞춰가지고 이 퀘스트를 맞추기가 힘들고요. 1일 퀘스트는 그치 1일 퀘스트는 무조건 매일매일 다 완료하셔야 되고요. 반복 퀘스트도 이렇게 꾸준히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지금 동료 쪽에 보면, 동료 스킬 쪽에 보면 위에 6만개, 5만개, 5만개, 5만개의 이 속성석이 있어요. 이거 속성석을 바꿀 수가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도 아마 초보 때 있죠? 초보 때 여기 재화 쪽에 들어가서 맨 아래 보면은 속성석을 이렇게 교환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교환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교환 안 했냐면 300레벨인가 300레벨 때도 이 속성석이 너무 귀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에메랄드로 바꿀 생각을 못했었어요. 감히 어떻게 바꿔요? 속성석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아예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플레이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속성석이 이렇게 많이 쌓이게 되면 이걸 교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속성석이 많이 쌓이게 되는 그 순간부터 꾸준하게 에메랄드를 교환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아시잖아요. 300레벨 때까지 키우시면서 속성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가지고 감히 바꿀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는 매일매일 꾸준히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신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던 부분들 가르쳐주시는 댓글로 가르쳐주시는 형님들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험은 이렇게 수련 동굴도 매일 꾸준히 돌고 하면서 수련 동굴 형님들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주세요. 하루에 두 번만 돌아라. 그리고 나머지 주말에 던전 폐쇄된 대강산을 돌면서 좀 더 많은 아이템을 획득해라 하고 조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레벨업이 너무 더뎌가지고 하루에 그 수련 동굴에서 그 깃털 3개까지 다 써가면서 지금 랩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552레벨이에요. 지금 700레벨을 넘어간 초고수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저도 언젠가는 600레벨에 다다를 텐데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많이 약하네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하시는 형님들 계시는데 예, 제가 이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552레벨인데도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물론 제가 돈이 많아서 좀 돈을 쓰면서 하면 좋겠는데 광고는 열심히 봅니다. 개발자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광고는 정말 열심히 보거든요. 근데 현금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광고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무과금 기준으로 그냥 보실 수 있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과금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요 정도까진 키울 수 있다.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나을 거고 현금을 사용하신 형님들은 엄청 좋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돈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요. 예, 무과금으로 현재 여기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플레이를 보시고 좀 부족한 부분이나 조언들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돈을 투자하신 형님들도 이렇게 좀 키워봐라 저렇게 좀 해봐라 하고 조언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분 정도 보시는 분들은 거의 1,000명 가량 보시는데 구독자는 한 명 정도 늘어나고 있어요. 제발 좀 부탁인데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A게임TV 오늘 이렇게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꾸준하게 매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